섭씨 1억 도까지 올라간 인공태양 영상입니다. 진공용기 안에 도넛 모양의 인공태양을 만들어 놓은 반쪽 단면인데요. 이 안에서 태양에서 벌어지는 것과 똑같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인공태양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한국 연구진이 1억 도짜리 인공태양을 30초 동안 유지해 화제가 됐죠. 섭씨 1억 도의 인공태양, 이게 얼마나 뜨거운 거냐면요. 가스레인지 불 온도 1500도, 태양의 표면 온도 6000도, 태양의 중심 온도는 약 1500만 도. 그러니까 1억 도는 진짜 태양과 비교해 약 8배 높은 어마어마한 열기입니다. 태양보다 뜨겁게 만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태양과 같은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걸 지구에서 하려면 태양에서보다 더 높은 온도와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지구에서도 핵융합 반응으로 태양처럼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 되죠. 핵융합, 위험한 거 아니냐고요? 핵융합 발전은 핵분열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자력 발전과 다릅니다.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핵분열은 우라늄 원자핵이 분열되면서 방출된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데, 인간의 유해한 방사선이 누출될 수 있는 문제와 핵폐기물 발생, 폭발 사고 가능성 등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발전 방식입니다. 인공태양으로 만드는 핵융합 발전은 다릅니다. 고온고압 상태에서 수소 원자핵이 융합하면서 질량이 작아지는데, 질량이 줄어든 만큼 에너지가 생기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에너지 발전으로 만들어지는 폐기물이 인체에 해가 없는 헬륨이고 지진, 해일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인공태양은 순식간에 꺼져버려 폭발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에너지원 수소 고갈 걱정도 없다고 해요. 중수소가 저희 바닷물의 상당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삼중수소도 저희가 리튬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지구상에 있는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쓴다고 가정하면은 거의 지구 수명만큼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을 얻을 수 있거든요. 게다가 얼마나 효율이 좋냐면 바닷물 45리터, 노트북에 들어가는 리튬 배터리 하나에서 추출한 중수소와 삼중수소로 4인 가정이 80년 정도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 정도죠. 그래서 이 연구실에서는 청정에너지를 생성하는 인공태양을 만들어내려 노력하는 건데요. 그 어마어마한 일은 이 거대한 용기 안에서 벌어집니다. 이 용기를 진공상태로 만든 뒤 용기를 감싸고 있는 초전도 자석에 흐르는 전류를 변화시키면 플라스마가 만들어져요. 태양은 고체, 액체, 기체도 아닌 이 플라스마로 만들어져 있죠. 그 플라스마를 가열하면 1억 도로 뜨거워지는데, 그렇게 되면 수소들끼리 핵융합을 일으키면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이게 태양에서 일어난 일과 흡사하고요. 이런 에너지 발전 방식은 SF 영화에서 등장하곤 했습니다. 아이언맨 수트 가슴에 있던 아크 원자로 있죠? 이게 바로 인공태양과 같은 원리로 에너지를 만드는 핵융합 발전 장치였습니다. 핵융합 발전을 현실화하려면 인공태양을 켠 채로 유지시켜야 가능합니다. 그 부분이 어려운 건데요. 전 세계가 연구하는 가운데 이렇게 한국 연구진도 한 해에 한 해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록을 한국이 깨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목표는 2026년에 300초를 달성하는 겁니다. 300초 정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더 긴 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기술은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1억도 측면에서는 1등이고요. 토카막 플라즈마에서는 상위권이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쪽에 와서 실험을 같이 하고 싶어하고 자기들의 이론을 한번 증명해보고 싶어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기대하며 이젠 태양까지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과학기술. 인공태양의 등장은 우리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에너지 걱정, 환경오염 걱정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될까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